저런 죄야 한탄 말아라 중간부와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타락한 이 땅을 다시 만드시려고 모세 율법을 주시고 삼대 절기를 법으로 명령하셨나이다. 이제 율법을 이루려고 주님이 오셔서 예언대로 걸어가셨나이다. 유월절, 오순절은 이미 성취가 됐지만은 이제 초막절 성취를 위해서 동방 역사 스룹바벨 구의사재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41년 전에 이 재단을 학계와 서가라로 세워주시고 스룹바벨 총독에게 도량을 주고 머리돌 다림질 주어서 세계 이스라엘 중에 알곡을 인을 쳐서 모으는 동방 역사 세일 창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나이다. 오늘 절기를 지키면 복을 받고 절기를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반대편의 붉은 용은 저주의 악령들이니 우리는 이기고 또 이겨서 우리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게 오늘도 절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절기는 우리 가는 길이니 이 길을 따라서 시온산에 다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에 병든 자 많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육체로 시온산에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42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 다음 5절을 봅시다.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한장 넘겨서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부터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만 주십시다. 제가 읽은 말씀이 무슨 절기가 세 개라 했어요? 3대 절기입니다. 정월 14일은 무슨 절이요? 6월이 무슨 뜻이요? 넘어가서 우리 죄가 어디로 가서 땅으로 가서 하늘로 가서 어디로 갔어요? 예? 예수께로. 거기 무슨 절? 그래서 너물월 너물절이야. 6월. 그게 멀리 간다. 우리 제보따리가 넘어간다. 우리의 있던 것을 예수께로 넘겼다. 그래서 넘어간다. 자동차가 앞질러 가면 추월. 그러죠? 일본말 오이꼬시. 넘어갔다 돌아갔다. 그럼 아담의 죄가 우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우리 하나님의 자리가 세 개요. 삼위일체요. 그래서 절기도 세 개요. 여기 성경은요, 이걸 성경이라고 본다면은 이 속에 들어가면요, 첫째 모세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은 손대면 죽어요. 하나님도 못 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내가 엄한 율법 밑에 살았는데 예수 만나서 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율법보다 다른 더 좋은 법이 있다. 그냥 성령의 법이다. 이게. 예? 그 율법을 범하면 저주요. 신명기 몇 장 몇 절이던가 생각 안 나요? 모세야 이스라엘에게 외쳐라. 이 율법의 율례를 범하면은 저주를 받아라. 몇 장 몇 절이요? 신명기 몇 장이요? 27장 26절이다. 맞아요? 생각나요? 그럼 우리는 저주받았는데 율법 못 지키거든요. 십계명 하나도 못 지켜요. 이미 죽은 몸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지켜줬어요. 그 기독교는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요. 예수가 저주받았어요. 신명기 몇 장 몇 절까지 나무에 달려 죽었어? 21장 23절. 그건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가? 그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죠? 다 아시는 분이, 응? 아담 선악과 먹어야 돼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뱀을 못 내게요. 그래서 인간은 미혹을 잘 받아요. 미혹받으면요, 끝장이에요. 그럼 마태 24장에 주님이 재림할 때, 시험에 빠지지 말고 미혹받지 말라고. 미혹시키는 나라가 나왔어요. 그게 계시록 8장에 나팔 7개가 미혹의 국가들이요. 그 러시아 소련은 무신론 국가입니다. 신이 없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아시아 다 잡아먹고 세계를 거짓말로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는 세계를 다 지켜야 되는데 오경의 말씀이 유월절이 두 번 지켜야 돼요. 표면적 유월절, 이면적 유월절. 그 성령님이 아울에게 알려주기를 로마서 2장 28절 뭐라고 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할례도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게 유대인이 화가 나게 생겼죠. 뭐라고? 우리가 모세로부터 1500년을 절기 지켰는데 이게 틀렸다고? 그래서 선지의 말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야. 모세의 유월절은 어린 양 잡아먹고 피 바릅니다. 어디다가? 은설주에. 예? 한 집 식구가 집안에 살죠. 그 출입을 해놨잖아요. 거기 발라놓으면 모두 식구 마음에 그 피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본단 말이에요. 맞죠? 그 표면적이요. 근데 이면적인 유월절은 우리 마음에 피가 들어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이면적인 초막절입니다. 표면적인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요. 모세로부터 자그마치 3500년 지켰어요. 그래도 육체는 다 썩었어요. 왜요? 표면이기 때문에. 그럼 가을에 농사 짓고 열매 거두고 추수감사절 지키죠. 지켰어요? 그 무슨 초막절이요? 표면적이요. 우리는 41년 전에 이면적인 초막절 주님 피로사 말씀 받아 먹으면 공동으로 안 갑니다. 예? 하늘로 가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야 돼요.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오순절 통과해야 졸음이 안 오지. 그거 통과 못하면 졸음 오는 거예요. 초막절에 왔다고 다 열매가 안 돼요. 예수 마음을 가져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마음 가졌죠? 형제들 니 몸같이 미워하라. 딸 형제를 니 몸같이 미워하라. 나는 미워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배웠어요? 그대로 사랑 안 해. 예? 아니 배웠다면 그대로 해야 되지. 배워놓고 안 하면 그 나쁘잖아. 그래서 이사야 10장 22절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이사야 10장 22절 다 내 잘못입니다. 네? 아니 하나님의 작전과 세계의 문제가 10장인데 따라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초막절에 온다. 남은 자 남아있대. 뭐 잡고? 다른 줄 잡고.
그렇게 율법이 다섯 가지인데 이걸 분해 작업해서 율법을 이루어야 될거 아닙니까? 율법을 없애버려야 돼. 날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유월절로 예수가 죄짓지 맡아라. 그런데 포면적은 양 잡아먹어라. 휘발라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똑같은 말이에요. 50일째. 그때는 벌따 흔들어라. 근데 포면적으로는 맥주 감사 지켰어. 근데 이면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없었어요. 성신 받았어요? 성신 안 받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야. 예? 성신 언제 받았어요? 어제? 작년에? 10년 전에? 잘 모르겠다? 몰라도 받긴 받았다? 받았어요? 근데 왜 졸아? 성신은 졸잖아요. 지금 시험에 떼요. 시험에 빠지면 졸아요. 이 영적 졸음은 저주예요. 육신의 졸음은 한 잔만 깨나면 돼. 그럼 오늘 따라 합시다. 초막절을 지키라. 안 지키면 육체가 썩는다. 이미 사망이 왔어요. 아담의 사망이. 우리 포면적은 1500년 유월절 오순절 지키고 예수가 끝냈어요. 그렇게 신약 성경은 율법을 이룬 증거입니다. 자, 유월절의 증거는 무슨 복음일까요? 그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일까요? 그래서 사복음서. 이거 내용이 같아요. 그 공간복음. 기자는 다르고, 글씨는 달라도, 내용은 예수가 유월절 양이다. 십자가 승리하고 부활했다. 그것이에요. 근데 오순절 성경은 몇 권일까요? 성령이 와서 사도들 통해서 성경 썼는데, 신약 성경에 대부분이요. 22권이야. 자, 22권 더하기 4권은 26개, 그 다음에 초막절 계시록 붙이면은 27, 그럼 따라해요. 3927. 무조건! 따라해요. 무조건! 3구는 27이야! 맞아요? 3구는 27이야. 무슨 뜻이냐? 구약은 39권이야. 신약은 몇 권이야? 27개예요. 맞죠? 우리는 계시록 교회예요. 초대 교회. 이게 초막절 교회예요. 근데 모세부터 몇 년이에요? 3000년 하고도 500년이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지구가 불탈 때에 불안타, 불소리 안타. 그것이 이사 43장에 세일을 구한 사람은 신창조에서 불 속에 집어넣어도 아 시원하다. 그게 다니엘 3장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가 무슨 불에 들어가서 춤추고 나서요. 풀무불이 몇배 뜨거운데? 7배. 그게 바벨론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다니엘을 잡아넣던 사형 집행관도 불꽃이 나와서 태워 죽였는데, 진작 죽으려고 들어보는 죄수는 안에서 세 사람이 네 사람으로 드러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아들 오셨어. 그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불 속에서 뭐 홀딱 굽혀가지고 메뚜기 굽혀가지고 나왔을까요? 머리카락도 안 탔을까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종말에. 그 초막절 올 때는 불받아야 돼요. 계시록 16장에 일곱째 나팔 불면은 일곱 천사가 대접을 두고 나와. 다섯 개 소도면은 30일. 아니다. 맞다. 여섯 번째 소도면은 45일. 그 30일 더하기 45일은 75일. 그 답은 다니엘 12장. 1260일. 93년 반. 1290일. 30일 더하면 60에 90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접 45일. 아마겟돈. 그러면은 1435일을 지나가야 새 시대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22역인데 바람이 불어 다 떨어져.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막절 지키러 왔는데 75년 7월 15일이요. 학계 서가라 다니엘서는 74년도부터 출발했어요. 예표종은 64년도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슨 일 합니까? 성경 이룹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면 모세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년 종살이 남았지요? 400년. 그 요셉 합하면 430년이요. 그게 출애굽기 몇장몇 절이 있죠? 내가 알게 뭐야? 니 나라. 12장 몇 절? 40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사하다 나왔다. 그게 아브라함의 400년 언약이 성취된 거요. 그런데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짜고짜로 모세야 일로 와!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시내산에. 금식에! 왜 그러신데요? 뭐 죽기 있어? 그 80, 할아버지가 40을 굶었어. 그안 죽고 사는 게좀 다행이야. 80 노인들이 밥 먹어도 비실비실 하는데 40을 굶어봐요. 당장 죽잖아요. 그게 십계명 돌판을 줬단 말이요. 그거 따라간 사람 2명밖에 없어. 종말을 보여줬어요. 출애굽의 종말이라는 것을 이사야 몇장몇절 있지요? 그렇지, 11장 16절에. 학생들이 공부를 통 안하는 것도 그 지금이 계시록 이사야 11장 세계 통일 정치 싹에서 가지는 사도들 거기도 430년이요 말라기 때문 닫고 예수가 400년 났죠. 예수가 30살에 십자가시니 400 더하기 30은 430이요. 그 우리 그 거기서 붙여서 종말에 2000년 전에 갔지만은 하나님은 하루야 이기고 또 이겼다. 그것이 75년 7월 15일이요. 이긴 지가 42년이요 지금. 예? 이거 모르면 이제 우리 교인 아니에요. 다 떨어져요. 연대에 대한 계산법. 70일에, 69일에, 새일에, 전 3년 반. 예? 8월 15일, 7월 15일, 5월 15일. 15일이 많다. 우리는 좋아, 경절이야. 근데 일본 놈은 45년 8월 15일 망조가 났어. 일본도 8월 15일 광복절일까요? 국가가 없어졌어요. 원자탄 두 방에 박살났어. 그 원자가 사람 죽인 불바다라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복잡하지요. 사드 때문에. 소련도 싫어하고 중공도 싫어하고. 저들은 만들어 놓고 우리는 못 만들게. 저들은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너희 집에 가져오지 마. 너 불장 하나 우리 죽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신경전이에요, 신경전. 또 우리 국민들도 이상해. 응? 아니, 김정일이가 미사일 쏘면 불바다 되는데 그거 막아주려고 주한미군이 엄청 돈을 많이 들여 만든 사드를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거예요. 공짜로 가져와. 그래서 미군 부대에 설치해놓고, 그럼 한국 땅도 보호받는단 말이요. 근데 이제 내년 2017년도 연말까지 설치해놓고, 그게 금년에 전쟁 안 나요. 응? 우리 1년 다 해놓고, 이러다가 이렇게 주님 만나면 외조가 상급 없단 말이에요. 상급 좋아하더라고 1년을 연기해 고맙지요. 그것도 모르고 또 게을러 또 놀아? 예? 이유 핑계가 없어요. 이 시대 지나가면요, 새 시대요. 새 시대 가면 내가 내 집을 짓고, 내가 면류관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집이 학구방이야? 지금 아파트 지났어? 그럼 보석집 지났어요? 바울은 보석집 지났죠? 응? 이번에 한번 지면 끝장이야. 뭐 다시 할 수도 없고,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해서요. 아이고, 세상이 지루하다. 놀고 있네. 하나님은 세월을 아껴 일하라 하는데 우리는 일하지 않으니까 게으러 잠도 안 오고, 잠도 안 오는데 또 이제. 죽어라! 죽어! 그래서 오늘 3대 절기가 3대 축복이고, 3대 역사인데,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이 선지서 16권, 시편 5권. 알았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요. 역사서 빼놓고. 그럼 하나님은 복을 꼭 줘야 돼요. 다는 줄수 없어. 만약에 지옥이 텅 빈다면요, 천국에 가치가 없어. 상대편에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참 귀하다. 야, 저쪽아. 아유, 거기 벌레도 안 됐고, 아이고, 구더기 지뢰기 막 버글버글한다. 그걸 봐야 천국 귀한 줄 알지. 그렇잖아요. 지옥은 벌레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3절기 지켜 복 받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1500년 지키던 유태인들이 표면적으로 했는데, 제비도 없는데, 억지로. 근데 예수님이 이면적으로 유월절을 오니, 안 보여. 따라합시다. 예수가 안 보여. 예수 말씀 안 들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소경 개먹거리요. 예수님 몇 년을 했었어요? 3년을. 그럼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율법을 주고 유월절을 주고 맥주감사를 줬는데 초막절도 줬는데 당신이 뭔데 와서 나를 믿어라 졸지 말고 눈 뜨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다. 내가 진리다. 너희가 모세로 배운 그 아브라함 언약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씨다. 안 들려. 기가 막혀서. 그래서 소경 김어거니 누가요? 모세 백성들이요. 그게 마태복음 몇 장이 있는데. 저 뒤쪽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마태 몇 장이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 손들어 봐요. 솔직해서 좋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왜 유태에 있는 눈가리가 어떻게 돼서 안 보이냐? 그 눈가리죠? 아, 개도 보고 개, 사람도 저 다른 사람 보는데 왜 유대인만은 안 보나? 이방 사람들은 복도 없는데 예수가 보이는데 왜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를 못 봤을까? 그 이유라 이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막교를 사랑하시나이까? 진짜요? 하신다? 사랑이 보입니까, 눈에? 사랑.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봐요. 저기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중심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거치하는 여호와라. 그래서요. 그러면 유월절이 포면이 끝나는 것은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하겠죠? 모세부터 세례요한까지 주인이 선을 그었어요. 야, 일부 끝났다. 이제는 천국은 침노한 자만 간다. 천국은 막 치고 들어가야 된다. 힘쓰는 자, 애쓰는 자. 예? 천국 복음. 맞죠? 그렇게 이제 율법이 끝났어요. 세례요한까지. 응?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신약의 엘리야로 왔단 말이요. 선지자로. 거기서 배척당하고 먹을 것도 없어요. 메뚜기가 음식이요. 응? 짧게 사다 가는데. 응? 너무 잘 먹으면 살지만 몸이 둔하니까 메뚜기 먹으면 날씬하게 타다 또 나도 메뚜기 있으면 먹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갔다고요. 그럼 재림주 오실 때에 천국 복음이 딱 그때 왔으니 2000년 동안 이제는 다시 예언이에요. 그 다시 예언이 이면적인 초막절 역사다 그 말이요. 예? 다시 보세요. 대한민국이 유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하나님이지 이방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도 유다를 택해서 유다는 원수 몽골 잡았어요. 아무리 용 새끼들이 끌고 가도 430년 되면 돌려보내요. 맞죠? 그 모세 나왔어요. 스르바벨 나왔어요. 구약에 두 번 나왔어요. 이번에 종말에 우리 제단이 세 번째로 나온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라기 1장 문 닫고 안 오셨어. 그 말라기 1장에 성전 문 닫아라. 헛된 예배 그만하고. 400년 만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내가 양의 문이다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어디서 미친놈이 미친소리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응? 좀 답답하지요. 이사 1장 2절에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졸고 앉았다. 그만. 자식을 길렀는데 송아지 맛도 못하다. 당나귀 맛도 못하다. 당나귀 봤어요? 다 봤어요? 중동은 당나귀가 자용이야. 당나귀도 하고 곡식도 나르고 어디 추타도 하고 그 예수님도 못하고 있어요. 당나귀 새끼도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부패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요. 하늘이 여들어라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자식이 아니야. 아버지가 슬퍼하십니다. 그 이사 몇 장이요? 1장 2절이야. 그런데 내가 사랑의 자체고 복을 주기 위해서 원두막에 상징막을 하나 남겨놨지. 그게 초막이야. 상징막. 상, 우상자. 직자, 거둘자.
곱게 기둥을 네 개를 딱 올려가지고 위에다 집을 지은 것이 원두막이야. 원두막 가본 사람. 그거 가서 수박 사먹어 본 사람. 그게 초막절이야. 예? 그 모세 총회가 에집트에서 나올 때는 축복도 뭐 몰라요. 그냥 저주 삶을 살 맨날 밥 먹고 일해주고 일하면 두드려 맞고 그 눈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400년 되니까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 가서 네 백성 건져내. 하나님 나 살인자입니다. 예? 하나님 나 사람 죽이고 도망갔는데 내 가만 잡히면 죽는데 못 가요. 가시밭에서 불 타는데 음성이 들려. 왜?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가 죽으니까 불쌍해서 음성만 들려주는 거야. 그게 저 도망갈까봐 가시에 불이 타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는 그냥 있는 거야. 예? 이상하죠? 세상에 불 타면 나무가 없어지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는 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모세야 신발 벗어. 그랬죠? 이사야 19장의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도 신발 벗어. 그게 몇 장이요? 몇장몇 절이요? 그걸 알면 내가 목사지? 3장, 20장 3절이야. 이사야 20장 3절이 있어. 말세 종은 신발 벗어, 옷도 벗어. 3년 동안 쫓아가. 그게 1003년 초막절이야. 예? 구약은 전부 우리 그림자요. 그 보고 찾아가면 돼요. 히브리 10장 1절 아는 분. 손 들어봐요. 그손안 들면 모른다 이 말이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그 모세로부터 세례왕까지는 율법 그림자지요. 그 진짜 이면적은 뭐냐? 예수다. 그 예수님 학계를 줬어요. 학계야, 써. 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내집 짓다가 힘든다고 포기했지. 그게 내가 16년 동안 불어버렸다. 너 장사 농사에도 배고팠지. 내가 불어버렸어. 그런데 학교 말 듣고 격동받은 사람은 9월 24일날 성전 지대에 놓고 집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복주리라. 그 복이 언제 왔어요? 구이사의 복이요. 이쪽에 뭐요? 이제 다 깨버렸구나. 자, 육체 구원은 구이사. 공중재림은 중앙재단. 없어도 보이죠? 맨날 다른 날그안 보여요? 그 관심을 가져. 그러면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요, 수장절이야, 수장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며추절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 생명을 연장시켜서 살려준다. 너희 원수가 없어진다. 지키면은. 그것이 예언서로 넘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큰 구원인데, 이사야 8장에 초막절 지키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사야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응? 마할살을 하셔봤어요. 그런데 애가, 그 아기가 아빠 하기 전에 우리 한국 원수는 아수르가 잡아간다고. 우리 원수는 북한과 중국이죠. 아람 에브라임. 두 부지깽이죠. 그러면 치고 들을 때부터 65년에 없어진다. 그 아수왕이, 이사야, 큰아들 데려가서 만났어요. 왕이요, 그거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오. 그게 안 받아. 난 하나님 모르니까 딴 데가 볼일 봐. 나는 내 방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우리 성전에 금이 많거든.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이가 금을 많이 갖다 놨거든. 그거 보따리 싸가지고 아수르 보내면은 아수르가 내말잘 듣고 금 받고는 내 소원, 우리 원수 목을 딱 잘라준다. 그래, 1년 만에 끝내버렸어. 원수 그때 들어올 때, 예언할 때에. 그런데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보고, 야, 이 왕이 못 속에서 우상 따라가니까, 끝나는 내 방법대로, 네가 내 대신 말해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는 졸고 있다. 할머니가 잉태해서요? 그 처녀가 누군데? 마리아야? 마리아 본 사람. 아, 마리아가 얼마나 막 호되게 그게 전화번호 보면 박마리아, 이 말이 마리아가 이름이 많은데.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를 탄생시킨 마리아 한 사람.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대한민국이 영정유단인데 육정유단 때에 원수가 쳐왔어요. 그런데 보여주는 건데 그때는 아람 에브라임이랑 응? 소련이 칼에 아주 아수르 칼에 목이 잘렸다고 누신의 목을 잘랐죠. 65년 갈 것도 없어 그 해야. 그런데 성령은 살아남아 있어. 65년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1910년도 일본이 북방 대신으로 우리를 치고 왔단 말이요. 그 1910년도 더하기 65는 답이 75야. 초막절이요. 예? 그 모든 성경이 90%가 무슨 절에 대한 예언일까요? 초막절. 그럼 신약성경은 무슨 무슨 절기에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유월절, 오순절. 그러면 유태인들이 호면적으로 양잡아 먹고 피 바르고 식천오병이 해서요. 근데 예수가 직접 왔는데 예수를 안 따라가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 독사시켜요. 예수 출첵했어요. 마태 23장 23절에 33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인들 보고 요한복음 8장에 넌 애비 마귀 닮아서 넌 독사시켜요. 근데 저들은 예수 미쳤구만 그려. 예수가 귀신들은 미쳤어. 바알세불이 들리는 것 같아. 오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옥 갑니다. 왜?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없으면 어디요? 지옥이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있죠?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오나 겁이 있네. 그만 내더라. 그 제대로 믿어요. 믿음에 대해서 예수 설교했지요. 여러분 이 땅에 자연 계시는 다 씨앗이 있어요. 콩 심으면 뭐가나요? 파 심으면 그 종과 덕과 종도 덕든데 뭘 심으면 그대로 나요. 콩을 심을 때 파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대. 겨자씨는 제일 적은 채소씨요. 배추씨, 상추씨보다 더 적은 것이 겨자씨요. 겨자씨. 다시 봐서요. 그게 땅에 떨어지면은 싹이 나면 1m 되면요. 그 새와 집을 지어. 천국의 비유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적지만 예수의 말씀이 적어 보이지만요. 네 마음에 떨어지면 넌 천국이다. 이게. 예? 계좌실 비유. 믿음은 여러분이 돈 주고 못 사요. 그러면 천국 가기 쉽지 뭐. 응? 부자는 가서 믿음 좀 파세요. 난 3개 주세요. 난 꽃배기를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근데 안 팔어. 믿음 안 판다니까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얻겠네. 믿음에 대해서 성령이 잘 가르쳐 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요. 하나님 것인데 야곱의 집에 선물로 줘. 선물로. 그 선물 받으면요 지옥을 못 가. 믿음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천국에서 받고 율법이 끝나고 오순절 성신 받고 나와서 우리 예전하는 믿음의 결국은 육체의 구원이야. 육체 구원 아니요? 영원의 구원. 그몇장몇 절이요? 1장 9절이지. 막 성경 빼놓고 하자. 몇장 그거 합시다. 1장 9절이지. 1장 9절이다. 하시네요? 그럼 사도들이 외친 거는 초막절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표면적으로 가을에 농사 지어먹고 삭감해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 내게 갖도록 감사야. 추수 감사절 때문에 빨간 떡이 뭐지? 시루떡 그거 맛있어. 그래서 감홍시 찍어서 먹는 거야. 그 할아버지 졸면서 먹 졸면서 졸면서. 나 추수 감사절 때떡 먹을 때 졸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졸는 사람 있거든. 초막절을 먹으면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라 갖고요. 6은 6이니까 표면이고 우리는 이면이니까 0이란 말이요. 예? 그래서 이제 율법이 완성되는데 예수가 마쳤죠. 율절량으로 이제 재림하면요 예언도 마쳐야 돼요. 예? 초림은 율법 마치고 마쳐봤고 재림은 예언을 마쳐요. 그 예언 마치는 것이 계시록 10장에 적은 책 계시록 9같이 먹고 입은 단대 배가 쓰다. 요한아, 너 다른 천사 봤지? 예. 근데 그 사람 누구요?
2000년 있으면 대한민국의 수르바벨 그 사람 다른 천사야. 적은 책 가져가요. 근데 그 책을 먹어보니 다 알지? 빼갔어? 빼갔어도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 시원하고 내가 정월 24일날 공중에 갈 텐데 계수 11장 12절에 구름 타고 올라오라 그랬죠? 그게 초막절 열매요. 초막절 가는 길이라고요. 잘 가고 있어요? 그럼 계시로 전할 마음이 있어요? 그럼 가방 속에 계시로 들어있어? 그게 총알이야. 계시로 막이냐면 총알이라. 어디 가방 열어봐. 계시로 들어 안 넣으면 다 쫓아내버려. 가짜야. 자리만 없어요. 유태인들은 가짜야. 1500년 6월 50일 지켜도 예수를 못 봐서. 왜요?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분, 귀신은요, 강아지 속에 안 들어가요. 사람 속에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네?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언제 나오는데? 쇠사슬 용잡을 때 끝나 나와. 마귀도요, 수단법 안 가려. 지금 최고로 발악해.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 때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느니라. 어떤 놈이? 예삐미. 그 사람은 이딴 게 많지만은, 누구한테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마귀의 종이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 정도, 이방 국가들은 다 용의 쓰는 거죠. 육자배기. 스탈린, 레닌, 푸틴이, 김정일이 다 용의 새끼들이요. 예? 여러분은 용하고 싸울 거요? 용 따라갈 거요? 용 뺍니까? 빼기만 빼봐라. 꼬리를 잘라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은 용이 임금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소망이요? 소망 아니요? 소망이요? 절망이요? 절망이야? 슬프다 아니야? 살맛 없어? 예수님도 난이 사상에 안 속했다. 내 집은 아버지 집이다. 그럼 따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길이다. 날 따라오느라. 그랬죠? 우리 다 맞잖아요. 손맞춰 지키라. 포면이요? 이면이요? 이면으로. 포면은 뭐요? 추수감사절. 저기가요, 두 가지입니다. 포면은 눈에 보이는 거요. 이면은 안 보여요. 예수가 그렇다는 이 입장인데, 유대인들은 눈 뜨고도 못 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눈깔이요? 그게 눈이요? 눈인가, 눈깔인가? 우리가, 지금 유대나라 가서 이거 설교하면요, 그들이요, 우리 몽둥이로 뜯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사도도 다 맞아 죽은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고. 진리를 전하다가. 맞아 죽으면은 천배만배 보상해 주겠대. 예? 따라합시다. 이왕 죽을 몸 두드려 맞고 죽으면은 세세왕권 잘 먹고 잘 사다가 따라해요. 잘 먹고 잘 사다가 살이 쪄서 엑 하면은 지옥이야. 응? 세상 사람이 뭐, 왜 살아요? 그럼 왜 사는 거야? 출세하고 호강하고 후기 영화 누리고 대접받고 높아지고 수북이 다 남자 오복을 누리고 그 사다 애카고 죽는 거 어떡하냐? 지옥 간다. 어떤 학생들이 한 17세, 8세 되면요. 이 정신세계 혼란해서 인간이 뭐인가? 인간이 졸라 왔는가? 왜 인간이 뭐 하는 거 인간이 그 고민이 생겨 인생관에 대해서 그래 물어봐서 학생은 앞으로 소망이 뭐인 공부하냐?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데? 판사 검사 돼야 되지. 어제 판사 검사가 잡혀가서 검사가 돈 먹고 특검에 갔는데 조사하더니 밤 12시에 제가 들어가서 현장에서 긴급 체포. 검사장이야. 검사장. 검사 중에도 높은 사람이 딱 구속돼 버린 거예요. 그 경찰도 말이 많지. 검사들도 말이 많지. 도대체 말이 없는 것은 어디야? 말이 없는 것은 초막절이 와야 돼. 요 오면 다 고쳐준대. 원죄를. 여러분 삐뚤어지고 잘못하면 관심을 될거 아니에요. 관찰도 안 되면은 그건 인간 아니지. 관찰만 된다고요. 그럼 한번 봅시다. 완전하게 역사는 여호와여서 나를 고쳐 주소서. 완전하게 역사하는 여호와여소서. 강건 역사 행함으로 나를 고쳐 주소서. 분명히 불렀지요? 그러면 이사 8장 찾아요. 이사 8장에 역사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취하여 석판이 뭐요? 흙판 큰 글자 쓰는 판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일산을 하사마스라 쓰라. 이것이 초막절 역사의 대표자예요. 초막절을 일으킬 아기가 태어나 이사야 집에서 실제 상황입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빌에게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내가 누구요? 이사야가 누가 동침했어? 아내하고 어제 신문 보니까 아버지가 딸하고 동침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아버지 죽여버렸어. 그런 일이 많아요. 이성 문제는요 사람이 절제를 못해요. 왜? 선악과 먹기 때문에. 예? 아무 율법이요 법을 적어도요 못 지켜. 그러니까요 성령이 와서 불의 길 밟아야 이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2700년 전에 이사야 가정의 사건이에요. 이사야가 아들 몇 명이요? 두 명이야. 맏아들은 7장 4절에 스가랴 야수비야. 근데 종말로는 이내 장복사가 예표종으로 먼저 갔고 그 밑에서 순이 나와서 8장으로 아수르 올 때에 보호받는 초막절 역사요. 우리는요 소련이 없으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소련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니까요. 예? 북방군대가 아수르가. 그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작전과 세계 문제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말안 들으니까 아랍에 보내서 부직게 때리고 아수르는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려. 친다는 게 11할 날이에요. 우리나라 전쟁 납니다. 11 전쟁. 금년 아닙니다. 내년에. 내년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왜? 사드가 오거든, 사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늘에 사드가 와 있어요. 천군 미가엘이가. 다니엘 12장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가르쳐줬어요. 다니엘아, 겁나지? 남방 찌르니까 북방 내려갔지? 예, 근데 동국 소문 봤지? 봤어요. 걱정 마라. 내가 전쟁 붙였는데 내가 끝내주지. 네 백성을 위해서 대군 미가엘이 동원된다. 우리 세일 성경에 천군 천사 같이 해 주옵소서. 대체 믿습니까? 다윗이가 블레셋 잡을 때, 골리앗 잡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 구약만 아니고 종말도 이 한국 유다의 원수는 하나님이 들어서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큰 서판에다가 이애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나 하늘 주 신에 나가니까요. 차 종로, 세종로 큰 빌딩에 대형 테레비가 딱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 글자가 나와요. 그게 마이일상 사서 나오더라고요. 안 봤어요? 못 봤어? 그게 눈이야? 내 눈에 그 보여. 큰 건물마다요. 뭐 현대 무슨 LG 그 선전하잖아요. 테레비에 광고. 거기에 마이일상 사서 나오더라니까요. 내 눈에 그 보여. 언제? 딱 하면 그거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눈이 보는 게 눈인데 보지도 못하고 이거 바짝 보고 그거 안 보이면 그눈 아니잖아. 눈 뜨세요. 그 테레비도 열심히도 테레비도 조금 있으면은 마엘산은 하스와서 나옵니다. 통역문자니까. 예? 지금은 기독교에서 아멘 통역문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거든. 그 앞으로는 마엘산은 하스와서 딱딱 하면요 끝장이야. 그래서 이게 초막에 보면은 육이 살고 가족이 살고 보호받고 무슨 일이 생겼는데 4절 보세요. 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줄 알기 전에, 그럼 몇년된 거요? 애가 태어나면 몇달 되면은, 아빠 합니까? 그것도 모르지, 이제 먹었지. 관심 없으니까. 하긴 또 애새끼 다 다르잖아. 그놈, 빨리, 늦게. 근데 되게 한 7, 8개월 되면 엄마, 아빠 할수 있죠? 정상적이지. 정상 애들은, 그 돌진하기 전이거든. 그 우리 재단이 언제 태어났는데? 학교에서의 구의사야. 다리오방 2년, 유신 2년이야. 그 74년 구의사 애가 나왔어. 그 이름이 스룹바벨이야. 근데 역사 나갈 때 이름이, 다른 이름은 마에살 하사마스야. 그렇게 애가 아파하기 전에 벌써 소련이 우리 원수 잡아간 것이 4절 하반절에, 보세요. 4절 하반절에. 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줄 알기 전에 따라합시다.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란 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될 것임이니라. 아수르는 소련이고 여기 사마리아는 평양이고 다메섹은 북경이야. 중공은 다메섹이고 북한은 사마리아고 우리 한국은 유다고 소련은 아수르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응? 잘 봐요. 한국은 유다고, 북한은 에브라임이고, 중국은 아람이고, 러시아는 아스르고, 그 역사는 조는 역사요, 눈 뜨는 역사요. 눈떠요. 셈이 하나님이다. 야훼 장막은 셈의 집 와서 복 받는다. 장세기 50장이죠? 그러면 9장 몇 절? 26절. 맞아요? 노아가 누구요? 송아지오 사람이요? 인류 시조야. 너무 기분 좋았어. 사람이 다 죽고 물에 빠질 거 없어. 자기가 대통령이야. 얼마나 기분 좋아. 그 농사도 잘 돼. 그래서 포도송이 큰거 따다 짜가지고 술도 담고 죽도 마셨어. 포도주 답상 먹을만 하지요. 술꾼들 왜술 먹어요? 응? 왜 동동주 마시고 앉아서 먹고 싶다나? 그 노아가 잔뜩 취해서 사람이요 취하면요 체면이 없어요. 그렇게 본색이 드러나. 그래서 벗었어. 열받아가지고 누가 인류 대표가 벗었어. 여러분도 벗었지? 아, 이사도 벗었어. 3년 동안 벗었어. 남이 벗었는데 왜 아들이 저주받아? 아버지가 복주지 저주 줍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노아야 옷 벗어. 하마 소문내 소문 강군에 하마라고 신문사 사장 같아. 신문사 우리 아버지 옷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깜짝 놀라서 동생이 야야야 아버지 왜옷 벗었냐? 포도주 많이 잡쌌어요. 그래서 홀딱 벗었어요. 그 어떻게 했냐? 그러나 벗었죠. 그러니 벌 좋대. 그 자식이 책임을 한 거야, 안한 거야? 자식이 뭐 하는 게 자식이요? 아버지 잡아먹는 게 자식이야? 야! 자식의 도리가 뭐요? 여러분 자식이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대단한 하시네. 그 육적으로 부모 계셔? 돌아가셔서? 그잘 대접 잘 했죠? 혹시 오빠 쓸 때도 또 소문 내세요? 성경에서 복 받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게 구약 율법이요. 자명상관이요. 그림자요. 그런데 이 셈의 장막에 복이 온 것은 하나님이 셈을 선택한 거예요. 그 노아의 큰아들 셈은 축복권을 받았어. 축복권을.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래서 셈은 아버지 하체를 안 벌렸고 보면 안 돼. 자식은 부모 하체를 보면 안 돼. 성경적으로. 그 뒷걸음 됐죠. 안 벌렸고. 응? 그래서 혼인부 갖다 덮어줬어. 야베가 둘이서. 그 아버지가 수익해서 옷을 입고 혼입을 덮어서 앉았거든. 쌤아, 이라봐. 이 사건이 어떻게 돼? 누가 내옷 벗겠냐? 누가 여기 혼입을 덮으셔서 알아보니 일이 그렇게 된 거야. 그 노아 입에서 먹어 놨어요. 저주가라 가는 거야. 함은 저주를 받아. 이 무자식이, 응? 아버지 허물을 안 덮어주고 강권했다. 그래서 물어볼게요. 흑인종한테 시집 갈 사람. 흑인종한테 시집 갈 사람. 남반에 장가간 흑인종한테 보내줄까? 아닌가? 흑인종 사람 아니야? 사람은 사람인데 이상해. 너무 까매. 우리는 놀이땡 향이 보기 좋잖아. 응? 그래서 장세기 9장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사건은 창세기 3장에서 터진 거예요. 뱀이가 아담 집을 쑤셨지. 그래서 혀와가 미쳐가지고 뱀 따라가서 망가졌지. 그 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또 가정에서 어른들 앞에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이땅 허물 없는 사람 손들어 봐. 나는 허물 없다. 성경적으로 허물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있나니 10명은 된다. 한 명도 없다. 근데 왜 입을 열어? 그래서 입이 썩었어요. 하와가 입을 잘못 열어서 다 썩었어요. 그러면 초막절에 오면은 고치가 들어간대. 그게 절기 중에 무슨 절기 최고요? 오늘 7월 15일 맞아? 내일은? 내일은 구약때는요, 포면절기 때는 일주일씩 해, 일주일씩 절기를. 우리는 이면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초막절이야. 어제도 초막절, 내일도 초막절, 금요일도 초막절, 8월달도 초막절, 9월달도 초막절에 사는 사람이야. 왜? 초막절에 물이 다 피었어. 예?
그 유월절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주일만 교회 가고 다른 유월절 아니야? 자나깨나 예수야? 응? 자나깨나 포도나무 가지요. 그냥 사상의 문제거든. 여러분, 이 지구 부르탈 때에 너와 같이 육체를 보호시키고 자식을 구원해서 천년시대 가서 죽지 않고 마경돼서 전쟁음돼서 같이 살짝 할 때에 갈 사람 손 들어봐. 그 손 한 손 각시 대마지? 그 높이 들려줄게. 오, 손이 안 들려? 아이고 불쌍해라. 팔이 고장났구나. 그러면은 오늘 사람들이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초막절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 전혀 모른다 이게. 오히려 전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은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그 예수가 아니란 거야. 그 누구냐 할게요? 요셉 아들이래. 에? 그 뭘 본 거요? 이 썩을 눈으로 봤다 이게요. 영적 눈으로 못 보고. 예수님은 아비 의미가 없어요. 예? 마리아 요셉이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잠깐 몸만 빌렸지. 예? 예수님은 부정모혈이 아니요. 예수의 몸에는 사람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니까요. 그 도성이시니라. 근데 육체가 볼 때는 사람이니까 착각하기 쉽지. 이 재단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시시하게 보지만 하나님 그냥 봐요. 애급당 중앙재단. 내가 쓰는 보배로운 재단. 보배가 이 말을 구의사제도 학계 2장 6절에. 맞아요? 중앙재단 압박받지요. 마귀들이 막 깨물어. 옷을 벗겨. 근데 부르짖었더니 한 구원자 보호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뒤집어 구원하지요. 왕권 주지요. 13만 4천 명. 그다음 에집트도 불러들이죠. 5개월에. 또 아수르 불러들이죠. 그 셋이 같이 복을 받아. 그게 이사 19장 25절 이하에 있어요. 근데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돼요. 유다 거리인데 대한민국. 감춰놨지. 이제 초막절에 나타나요. 내년에. 예? 목사님 거짓말이야. 작년에서 내년은 낫나 내년이나. 거짓말 아니오.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앙재단이요. 구약에는 여기요, 여기. 구약 시대는 이게 육정 유다요. 다윗의 왕국이 여기요. 지중해 안에. 응? 그 여성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올 때는 동방 땅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재단은 성경적으로 초막절을 이루는 재단. 그래서 이사 8장에 아수르가 들어왔어요. 우리 먼저 잡아갔어요. 언제? 75년도 네? 7월 15일날 초막절에 왔어요. 그런데 눈으로 못 봤다고요. 성경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징조를 주면서 한날 죽 먹다가 양식을 풍족 지어서 삶아 먹으라고. 네? 풍년이죠. 풍년. 그 노래잖아.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 왔대.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응?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5절 보니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냐? 응?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이 백성이, 이 대한민국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예수의 세일을 버리고 누신가 눈만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이게 친북좌파요. 정치 종교인들이 공산당 사랑해서 쌀 주고 돈 주고 예?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지 이거 심판을 잘라내야 되지. 그래서 7절 걸음으로 내가 여호와가 흉용하고 창의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해 덮을 것이라. 이게 42년 전 75년 5.15 초막절 7월 15일 그때 된 거요. 그래서 이사 36장 7장에 히스기야 14년이 박정희 정권 14년이 74년도요. 알았어요? 아, 61년에서 14년 얼마요? 그 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히스기야 왕이란 말이요. 종말에. 그 구약의 유다 역사가 한국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것이요. 그게 이사야 22장에 잘 나와요. 역사적으로 예언한 것인데. 그래서 61년 더하기 14는 75 맞지요? 그 75를 넘어가면 안 되고 빠질 수도 없고 정확하게 1975년도가 세계의 회복이고 한국 회복이고 공산당 다 멸망받았고
이게 이사 7장, 8장, 여기 65년 안에 원수고만 한다. 징조는 처녀인데 성탄절이다. 그걸 아수로 온다 했거든요. 그 옆에 보면 7장 16절 보세요. 자,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하나님 일을 하나님 하실지 사람 못합니다. 친입니다. 징조로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니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지 않을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이게 악을 버리는 15절은 아마겟돈이에요. 예수님이 궁타 오면은 악을 싹 제해. 그럼 악을 싹 제할 때에 악을 가지고 있으면 죽으니 악을 없애는 재단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사 25장에 새 시대에 이르는 역사는 올해 먹은 포도주를 잔치할 때그 포도주 마신 사람은 사망을 영원히 면하리라. 사망! 육체 사망!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때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지. 그러나 사망 니도 이김에 삼킨 받으리라는 25장 8절 이루어지면 너 사망 끝장이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그 이김이 뭐냐? 십자가다. 예수 십자가 줬다. 그 인간은 못 이기니 주님이 이겨줬다. 그래서 병말탄 예수가 계시록 6장 1절 2절에 이기고 또 이겼다. 얘가 또 이긴 것이 초막절. 따라서 이기고는 유월절. 또 이긴 건 초막절. 이기고 또 이기고. 영혼 살고 육체 살고. 그게 하나님의 구속론이다. 그 말이요. 성경 다 풀렸어요. 여러분 몰라도 나는 풀렸어요. 그래서 풀린 걸 내가 시간마다 알려주는 거요. 뭐 들을만 해요? 뭐 맨날 그 소리야? 맨날 그 소리? 그, 안 나와. 맨날 그 소리는 이렇게 듣기 싫어 안 온다고. 걸렸어, 걸렸어. 그 맨날 들어도 좋다는 것은요, 안 걸린 거야. 맨날 밥 먹어도 밥 먹고 싶다. 오늘 낮에 밥 줄까, 죽 줄까? 밥? 어제 먹잖아! 또밥 달라고? 밥 본가매. 그게 예수를 중심해서 성경이 창조가 됐어요. 응? 율법이 왔어요. 시편 예언이 왔어요. 그 이룰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는 처녀 아들이요. 예? 세상에 날 때에.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매개시대로 가기 때문에 아비도비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예수가요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아마겟돈 오기 전에 너의 위화는 두 방의 땅에 패한받으리라. 이것이 8장 4절이요. 위화는 땅, 아람 에브라임.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김정은이 아무리 발광해도요 우리 이 땅에 못 사요. 떠나가야 돼. 네갈 곳은 소련이야. 소련이 부지깽이 두개 잡아간다니까요. 응? 그 사드는요 인간 생각이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드 가져놨고 뭐 아수르가 안 내려갈까? 이미 내려온 지가 40년 전인데. 그래서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따라합시다. 곧 아수르가 오는 날이리라. 아수르가 와요. 어디에? 유다에. 주인공은 유다라니까요. 창세기부터 이 지구촌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라니까요. 또 다윗왕국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수르바벨이 끝난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아수르 올 때에 초막절이 뭐예요 도대체? 저 먹이네, 저 오레모 포도주 저.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나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이템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날이 올때 어떻게 사느냐? 아수르가 전 세계를 다 보고 부산여 반으로 사는 길은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전쟁은 하나님 합니다.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네 백성 유다의 절반 잡혀가요. 머리털 깎고 발털 깎으면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14장 1절이 있어요. 예? 또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날의 초막절이 뭐냐? 21절. 그날에는 사람이요 송아지요. 사람이가 뭐가 사람입니까? 사람은 다 사람입니까? 사람이 다 사람입니까? 말이면 다 말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네는 죄지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버터 꿀을 먹으리라.
이것이 무슨 절? 초막절. 그게 이사야서가 90%인데 남은 것이 유월절 오순절 성취됐고 90%가 초막절인데 남은 절절 먹고 오래 먹은 포도주. 난 다 먹어봐서 맛있어요. 난 이사야서 매일 아침에 1장서 60장 갑니다. 쭉 갔다 또 돌아옵니다. 뭐 그런 사람은 세계 중에 나밖에 없을 것 같아. 한번 손들 봐. 매일 이사야서 통동한 사람. 매일 해? 그 동생이 있네. 그 동생이 그 줄로 쭉 쓰면 13%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읽어보니까 얼마나 해요? 지만증 안 나? 짜증 안 나? 자꾸 좋아? 그 저지요. 이 절절 먹어야 돼. 그렇게 싸움은 상대겠잖아요.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는데 죄를 짓거든. 우상 숭배. 몽둥이 들었어. 그 부직개 두 개 들고 썰은 몽둥이 들었어. 그 유다를 칠 때에 이 포도주 먹은 사람은 살려주고 안 먹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아모스 5장에 이스라엘이 10분이라 하던 남은 자만 참석해서 10분이. 예? 뭐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요. 교인이 다 교인이 아니요.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8장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의하고 창의한 큰 하수 그 아수르 왕의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이게 11할 날이요. 예? 근데 그 모든 고원이 차고 모든 은대가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창의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목이 어디요? 목도 몰라? 목이 목안지지?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으로 보면 목안지는 위성도시인데 저기 안산 뭐 의정부 있게 위성도시 있죠? 서울이 얼굴이면 얼굴 주변에 많잖아요. 성남시, 분당시 이다 목에까지 미치는 끝까지 올라와. 공산당 군대들이. 근데 서울은 한 살도 못 쏜다. 왜? 37장이 있어. 막 쏘기면서 막 배려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련을 보고 야 세계의 유단데 서울은 한 살도 못 쏜다? 그래도 우리 서울은 요 수도 방위사가 있어요. 서울 청와대를 지켜. 항상 비행기도 있고 부대가 있어요. 수도 사령부 있어요. 어? 이 서울을 지킨다고요. 부대가 육군이. 그거 못 지켜요. 우리 하나님 미가엘 천사. 어? 하나님이 당신 말씀을 책임지기 때문에 세월은 한 살도 못 산다. 김정일이 네 불장을 해도 소용없다. 너는 소련의 밥이다. 그 말이오. 그 최후의 승리는 서덕밥의 머리돌이다. 은총 골짜기 이루어진다. 그게 초막절날 가면 터지는 거요. 그때 같이 갈 거요. 어? 나 몰라 하고 도망갔다가 여 사람을 아이고 여 사람 갔다가 그때는 안 끼워줘. 안 끼워줘. 어? 그 같이 갈 거요. 그 동고동락이랑 고생도 같이 해도 욕도 같이 먹고 어? 같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선지단체, 엘리야 단체라고요. 그러나 그지 구절이에요. 아, 그런데 아수로 왔잖아요. 따라서, 임마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날개? 예수의 날개가 뭘까? 철장 건세? 비둘기 날개? 독수리 날개? 날개는 뭐요? 힘이요. 암딱이 날개 밑에 뭘 품어서 펴마니를 예수가 암딱이요. 날개, 북방 도수로면은 입만에 날개를 펴요. 이게 뭐 초막절 날개 보호, 철장 건세. 길이 다 남았죠? 이렇게 본문을 듣기 좋게 설교해줘도 못 들으면요. 그 귀가 막혀서 뚫어야 돼. 하수구 몇 개면 어떻게 하수구, 물이 안 빠져. 어떻게 돼? 뚫어야 돼. 뭘로 철사로, 응? 우리 교회 하수구 잘 막혀. 그래, 이만 하나 사다 놔서 그 철사 보내면 저 지하가 들어가, 이어서. 그 약간 맥힌 거 막 뚫으면 돼요. 이거 귀는 맥힌 거도 뭐로 뚫어? 이사야서 집어넣어. 벌려. 뚫어야 돼. 그렇게 읽으세요. 이사야서를 안 되면 금식하세요. 하나님 나면 안 됩니까? 기가 막혔는데 좀 뚫어주시고 이사야 먹고 살게 해달라. 그래. 이사야서를 먹어야 하늘로 갑니다. 응? 원지를 뽑아야 돼요. 그 다음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변화하리라 봐요. 마엘산 하사바스가 통용고장 나타날 때에 그 빛을 안 받고 그걸 모르면요. 필경패망이라. 예? 필경패망이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찌리라. 너희 허리를 동해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패망하리라. 그 패망할 거요. 영생할 거요. 예? 그 힘쓰고 애써야 될 거 아니요. 진액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고 이 초막절을 위해서. 예? 초막절에 살아달라. 하나님이 살아달라는 거요.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임마늘 역사요. 임마늘이가 히브리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이 뭐요? 임마늘이요. 하나님 함께 하신 아들이요.
여호와께서 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만 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루하며 두루하는 것을 너희는 두루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예, 세상 소리 듣고 놀라지 말라는 거요. 뭐가 놀라는데 이사야 두 자도 태어났다게요. 아수를 때 낙엽 펴줄 것이니까. 응? 알았어요? 초막절은요 풀로 막을 치는 거요. 비올 때다가. 그래서 비올때 머리 좋은 사람은요 항상 우산 가지고 다녀. 그래서 우산이 크면 안 되니까 3단으로 딱 요만한 거. 그 인삼 손 들어가. 3단 우산. 머리 좋은 사람이요. 언제 비 올지 몰라. 비 오면 착 하면 뜨거든. 초막절이 착 쓰는 거야. 날개야, 날개. 예? 그럼 이건, 이런 우산 파면 하나 사야 되죠? 오늘 다 사가 가세요. 돈은 안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이사 8장 덮어 쓰세요. 본문대로. 예수님도 7장 18절 그대로 왔다. 가셨다고. 그 왔다 가서 뭐 하셨어? 만왕의 왕으로 아버지 책 받았어. 근데 재림할 때는 8장을, 야, 내 새끼 나와서 이렇게 따라가라고. 예? 내가 예수 새끼요. 아니요? 내가 이 목사를 만나가지고 안석과 머리 뚫어지고 7년을 세일을 배우고 높은 산 계룡산에서 나왔는데 어느 동방에서 계룡산 말 못하고 이래자 말 못하면 사이비 동방에서 가짜란 말이요. 그 나는 진짜기 때문에 다 한다고요. 응? 그럼 내가 연서 설교하는 데서 성경 아닌 거 하는 거 봤어요? 봤으면 고소해. 응? 그럼 가짜지요? 본문대로 해, 본문대로. 옛날에는요, 이 뜻을 잘 모를 때는요, 내가 배우기를 그냥 이 목사님이 읽고 지나가 있고, 그 읽고 지나가니까요, 매년마다 이 풀려나와요. 애가 금방 태어나는데, 할아버지 누구지? 사진 보니까 희미해. 자꾸 크면은 다 알게 돼요. 육적도 장성, 영적도 장성. 자, 우리 신앙은 4단계인데요. 여러분, 중생 받았지요? 예수 만났지요? 거듭났지요? 그 중생 받았으면 그렇게 난쟁이 같이 맨날 앉아있어야 돼, 커야 돼. 어? 장성이지요? 중생, 장성, 성결, 졸다가 역사. 졸는 건 없어! 네, 같이. 중생, 장성, 성결, 역사 한번 해봐요. 시작!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론이 뭐냐? 이사야 집에 아들 둘 태어났는데, 한 분은 예표로 갔어. 근데 순위 열몇 몇째 되는데, 소련 올 때, 75년부터인데. 이게 세계 교회가 이 아들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요. 참 기가 막힌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율법 주신 예수님이 율법 이루어 갔는데, 유태인들이 바다속에 걸려 지발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독사시키려 했거든. 근데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보낸 순의 아들 보냈는데, 그 아들이 또 얼마나 미운지 막 욕을 하는 거,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래 걸려 넘어서서 오늘 교회 안 왔잖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집에서 설교 들줄 알아? 못 들어, 기가 막혀서. 듣질 못해요. 이 이사야 8장, 7장이니까 듣는 사람은 하늘로 갈 사람이요. 이해 못 하면은, 예? 이사야 두째 아들 만나야 되지. 미워서 준비했고 도망가는데 뭐 만나 주겠어? 어디다 준비 타봐. 자, 예수님 십자가 올라갈 때 유태인들 돌 던지고 준비 탔지요. 에이, 피레물 예수야. 네가 뭐 유대 왕이냐? 그래, 왕이다. 어쩔래? 그 수모를 왜 겪었느냐 하면요. 성경이 그래. 성경이 그렇다고 됐다, 이 말이요. 예? 성경이 그래 대해서 예수가 갔다고요. 사람은 못 가요. 우리도 못 가요. 일곱 명이 우리를 감동시켜 끌고 가는 거예요. 기차가 다닐 때 뭐라 해요? 깨끗하죠? 그러면 기름 떨지면 갈까? 못 가지? 그렇게 항상 기름을 잔뜩 채워야 돼. 옛날 기름 없었던 석탄 되잖아, 석탄. 아이고, 석탄 되는 거니까요. 그 기관사 일하는 사람들, 더운 데막땀 흘리면서 석탄을 퍼야 돼, 삭가래로. 근데 막 불은 빨갛게 열어놨잖아요. 땀은 뻑뻑 안 나지? 또안 여면 기차 힘없어 못 가지? 응? 물을 끓여야, 응? 칙칙폭 하는데, 칙칙폭폭. 그런 차를 옛날에 탔어요. 요금도 거기 있지, 기름으로. 응? 근데 기름이 들어가니까, 디젤 들어가니까요, 성탑 필요 없어. 기름 뭐, 배로만 열면 쫙 들어가면요, 깨깨깨깨 가는 거야. 응? 근데 탈선하면은 꼼짝 못 해요. 뭐 기독교는 예수가 에너지고, 예수가 생명이고, 성경의 길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야. 근데 종착까지 가는 애가 하나 나타났다니까요. 그 애가 누구냐? 14절. 자,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두 집이 북쪽 남쪽. 구약에는 에브라임 유다. 오늘은 천주교 장로교. 거치는 돌, 이사 두째 아들이 순이 거치는 돌이 된대. 그게 안 믿으신다 이게요. 그 욕하는 거야. 권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여러분, 어디에 빠져 죽을 때 서서 이사야 두 장에 걸려 빠져 죽습니까? 길 가다가 똥 튀고 빠져 죽어라. 그렇잖아요? 어디 빠져 죽을 때 서서 이사야 두 장에 걸려가 넘어집니까? 이단을 욕하고, 죄짓다 그러고, 지는 재통 빠져서, 응, 더 죽다 가면요, 돼지 잡던 돼지, 응? 그 먼저 가면 잡아서 달아나. 쇠가고래. 그 달린 놈이 밑에 보고, 금목도 야, 너 여기 아니야? 지도 다음에 잡혀져 달린 것이 늦게 도는 돼지 보고 욕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아담이 죽어서 달려서 그 아담 새끼들이 다 똑같은 길이요. 응? 근데 종말에 하늘로 갈 사람들 하나 보내는데 그 재단이 안 보여가지고 눈이 끔적끔 졸면서 앉아가지고. 응? 아, 이사 8장 보여요? 그럼 이사 8장 제목은 뭔지 아는 사람? 잘하네. 역사야. 역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만 역사지, 그 외에는 역사가 아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래서 다 떨어지고, 14만 4천만 남는 거요. 이 재단에, 우리 재단 때문에. 걸려 넘어져.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하라. 나의 제자는 예수가 선생님인데, 율법이 구약시대거든요. 그 선지자 시대인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황이란 것은 꼭꼭 싸놔. 도장 같지 않고.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예수가 야곱의 왕인데 피를 발라서 2000년 구원해 줬어요. 영혼 구원을. 그런데 재림할 때는 육체 구원 때문에 형을 쳐야 돼요. 그래서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예수님이 낯을 가리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안 따라가면요. 예수님이요. 안 봐요. 안 봐준다고요. 그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이사야서를 읽고 들으면 예수님이 찾아와요. 천사를 보내요. 응? 성령을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야. 응? 마귀 따라가잖아 지금. KNCC, WCC 안 만나줘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리라. 응?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난 죽어도 살아도 야곱 집의 양이다. 그 말이요. 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사야 자녀가 몇 명이라고? 2명.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 당시에 그 이제 700년 전에 육적 이스라엘의 이사야 아들 둘이가 징조 예표다. 그러면 다시 연 때도 우리 재단이 예표의 재단, 순회 재단이 징조와 예표다 그 말이요. 여러분 동방요사는 인회자입니다. 북방 땅에 태생하여 월남하셨네. 그 이사 41장 25절에 한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북편에서. 또한 놈은 해돋는 편에서. 그 둘이 만났어. 근데 해돋는 편은 그놈이 원수를 해삼같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41장의 본론이고 서론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19절에요. 지금 계시록 9장 시대인데 악마 득세인데 귀신이요. 사람은 못 살게 굴어요. 영육간에. 예? 정신적으로 막 고통 주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 다리가 비실비실하고 자빠지고. 예? 그왜 그러냐. 마귀도 지금 자기 사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 그러면요, 이 땅이 천국이지. 마귀가 없으면 천국이지. 예? 천국이 몇 개요, 성경에? 네 개요. 그, 몇개 받았어, 지금? 한 개도 못 받았어? 두개 받아놨어? 마음에 천국 있어요? 기뻐? 기쁘다 굳이 웃었네? 더, 몸도, 지금은 초막절이 안 와서 해결 안 됐지만은, 이미 진리는 초막절 오자 40년 넘었어요. 이 말씀을 읽어 들을 때마다 몸이 소생이 돼. 어깨가 올라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호기, 너희에게 말하기를,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심재판 잡아, 여술객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욕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들이 누굴까? 답.
사람은 누굴까? 내가 한 시간 반쯤 설교했는데 물어보는데 답을 해야지. 공짜로 공부하려 그래? 그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막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어떤 놈 하나님 개새끼 이렇게? 예? 그 감람나무 가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개새끼. 요즘 천주교 교황이요.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래. 예? 그 교황이요. 마귀요. 마귀야. 그 천주교 교황이 그 소리 해. 그럼 하나님 아들은 누구냐 물으니 이렇게 누수포라케 또 반대로. 아이고 기가 찬다.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예? 분명히 이 사 두 자가 안 맞으면은 주님 올 때 마귀사파가 마귀 따라가면서 사탄이여 사탄이하고 막 사기가 마귀가 자기 구출하게 구세죠. 이거 말 그 말이거든요. 그게 초막절 오면은 하나님이 다 무시하고 초막절 네가 믿느냐? 믿으면요 알았어 착하면요 고쳐주고 평생 목회하고 돈을 벌어 교회당을 많이 짓고 선교를 하고 구제해도 초막절 시대 와서 초막절 안 보이면요 너는 착하면 너는 푸딩 밥 사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면 푸틴 따라가서 손들어 봐. 쪽지를 잡으러 와. 푸틴이가 대한민국 잡으러 온다고요? 예? 그럼 안 잡혀간다고? 그럼 무슨 백으로 안 잡혀가? 무슨 백으로? 무슨 백으로 안 잡혀가? 마일살 하스바스 없으면 다 잡혀가. 그게 오늘 이 시대에 마일살 하스바스가 보배질 믿습니까? 사실 나도 나를 봐도요 시시껍질하지. 응? 나이는 80에 다 돼가지. 응? 그래도 내가 청년 같아. 청년 같잖아요? 할아버지야? 근데 이 육체는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루어지네. 응? 그러면 인만의 탄생이 2000년 성탄절이라면은 대한민국 원수 북한 중국 망하는 진도라면은 인만을 탄생해서 날개를 펴줄 때는 원수 아수로 들어올 때 예수님이 건세 받았어 아버지께 그 건세를 스룹바벨에게 줬어 도장으로 그게 머리돌이야 그게 날개요 하늘 세계에 천군 천사가 많아요 이 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공중 건세야 둘째 하늘 우리 하나님은 세째 하늘 계셔 우리는 첫째 하늘 살지만은 이 하늘 층이 있어요. 근데 용은 보좌까지 못 가요. 꼼짝도 못 하죠. 공중에서 돌아다니는 바강, 끝까지 지랄 바강 이렇게. 마귀 정권들이 말이요. 교회를 막 미혹시키고 협상하고 악을 실시 만들고. 그 우리는 적어도 학계 서나라에 하늘 본부에서 구의사가 내려왔단 말이요. 그 보기는 시시껍질해도요. 여기 머리돌이 있어요. 뜬돌이 있어요. 이 뜬돌만 딱 들면은 우상이 박살나요. 그런데 우상이 가르고 다 날아가고 다니엘가 딱 목숨 걸리게 돌이 꽉 찼어. 그게 뭐냐? 성돌이 나가요. 거기다가 잡고요. 초막절 지켜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초막절에 많은 분들 오셨는데 현금을 너무 많이 빠져서 시간이 없어요. 못 읽겠어요. 성가 부릅시다. 19장입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은 천하의 전하되요 비로상 백성들 다 들었다 우리에게 지금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지 구름척에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벌진하여 부르자 위대하다 다윗의 왕국 세세 왕권 거룩한 성한 금보석이 드물에 들어갈 성도의 사격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숨은 보화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구름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결진하여 부르사 강교하고 강한 마귀 멸망케 할자 나서 내 칼 입에 물고 생각하고 돌 지난도
자유로 평화의 용사라 승리 용사 이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의 용사 남아서 살리 구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벌진하여 부르자 한란온다 낙심 말라 이복에 남아 아름답게 안시할 땅 하려 하고 빛나는 성 왕권에 받게 될 멸류관 쓰게 되리 악한 무리 괴롭혀도 멸류관 상급 크게 되리라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걸진하여 부르자 기도드립시다 복의 그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월절로 당신이 죽으셨고 당신이 성신을 보내셨고 당신이 구름 타고 올 때 초막계를 세워서 알곡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택받고 불려왔으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새길 걸 새겨서 하루의 재가를 제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치제 손길 손길 복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일매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초막계를 지키라는 율법의 명령을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서 선지자에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오셔서 유월절 오순절 유신지가 2000년 전이지만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초막절에 육체의 변화를 주어서 주님과 같이 살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끝까지 참고 동참해서 영광을 돌리는 남은 종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금력의 완전 역사가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 초막절 일꾼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